상사님 말씀대로 성문 분석을 해봤더니 음성 메일 속 여성 목소리와 동영상 속 남성 목소리 성문이 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 사람 안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고요. Voice 第四季从第一集就开始为非作歹的假纪人终于被发现其实是多重人格，在第六季脱下假面看的观众目瞪口呆。 어디 가둬버리지? 쟤를 왜 데리고 온 거야? 쟤네 아빠 검사한 거 몰라? 이 선물자 뒤져서라도 우리를 찾아낼 걸? 반닥쳐!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인데 네가 강건주 그녀한테 그 이메일만 안 보냈어? 아, 둘 다 그만하세요.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아요.一下是女人，一下是男人，还几乎毫无破绽，让黄金小组的七兄之路相当不容易。大家将主任和赵刑警才和平共处，积极又起了争执。 양 과장님이 아까 뭘 좀 물어보시던데 형사님 입양 전에 비모도 산 적 있었는지요. 혹시 그때 양 과장님 처음 만난 적이 내 뒷조사라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경고하는데 선 넘지 말죠. 미안합니다. 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됐어요. 이봐요, 센터장. 팀원 보호란 핑계대지 맙시다. 입양 아들한테 무슨 거창한 트라우마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당신이야말로 트라우마에 벌벌 떨고 있잖아. 나도 죽은 당신 파트너들처럼 될까 봐. 조 여사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네가 한 가지만 명심해. 우린 서커스맨 그놈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나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든 관심 꺼요. 난 그놈 잡고 이 나라 뜨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没想到就在他们起争执时，杂技人就在他们身边。既然跟先前网友们猜测的一样，就是在本集初登场的特效化妆师李奎正。그 사람 뭔가 닮았어. 우리를 찢어버리고 싶은 모양이신데 그 칼날이 서로를 향하게 해드릴게요. 저 令人起鸡皮疙瘩的演技，快上 My Video 一起追起来吧！